두분이요 이번에 이 작품으로 또 처음 만나셨잖아요. 첫인상은 어땠는지 또 궁금해요. 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 몰랐어요.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네. 네, 조심스러웠죠. 아, 이거 인터뷰입니다. 아, 아닙니다. 진짜 진심입니다. 아, 너무 좋았어요. 사실. 정말 기대도 많이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 뭐야 그 아울르는 그 자세나 태도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진짜 후배들한테 좀 귀감이 되는 네.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같이 둘이 나와갖고 네. 어떻게 응계상 입장에서 제 흉을 보겠어. 아닙니다. 좋은 얘기만 하죠. 이런 인터뷰가 어떨 때는 난 참 서로가 아니 가식스러워. 이 영화 소재가요. 조금 파격적이라면 좀 파격적일 수 있는 소재잖아요. 이 성과 죽음을 파는 여자. 이런 파격적인 소재에 또 고민 없이 출연을 결정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 나이에는 별로 우는 역할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괜찮아요. 그리고 뭐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. 지금 70인데 그리고 또 이재훈 감독하고도 오래 안 살고 그래서 믿고 했는데 하면서는 후회 많이 했어요. 후회 많이 했어요. 내가 이걸 왜 했나 그러고 너무 힘이 들어서 먹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매니저가 와인을 사갖고 오면 와인 한 모금 마시고 라면 한 모금 삼키고 그래서 좀 먹지를 못했어요. 그리고 윤계상 씨는 극중 장애를 가진 가난한 피규어 작가 역할을 맡았는데요. 저는 힘든 거 없었습니다. 네. 네. 좋은 데서 찍었다. 네, 좋은 데서 찍었고요. 굉장히 쾌적한 게 삐겨만 그리는, 야구 삐겨만 그리는 네. 좋은 거 아예 보면서. 안 나와요. 식사도 잘 하시고. 네, 식사도 잘 하고. 예. 두 분의 더 죽여주는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OX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. 나는 배우로서 내 외모에 만족한다. OX. 하나, 둘, 셋. 아, 어떤. 얘는 잘생겼으니까 만족하겠어. 워낙 훌륭하시잖아요, 비주얼이. 네. 아니, 그런 건 아니고 그냥. 네. 만족하시는 네, 그냥 거죠? 그냥 본인이 아는 거지 뭐, GOD 얼굴 담당. GOD 얼굴 담당. 맞아요, 맞아요. 윤계상 씨의 매력 하나만. 어, 나 매력이 그냥 계상 행보를 보면서 어려운 감독들 걸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마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마. 돈이 많아서 저런 거 여유롭게 하나? 이렇게 연구도 했다가 이번에 처음 같이 하면서 보니까 네. 내가 잘 못하니까 하나씩 배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나 봐요. 나하고 직접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내가 눈치를 때려잡았어요. 그래서 참 훌륭한 점이다. 대체로 조금만 우리가 어디서 한 프로그램에서 뜬다 그러면 돈 많이 주는 거 하고 싶고 근데 난 지금 돈 많이 주는 거 하고 싶거든요. 돈 많이 주는 거 하고 싶거든요. 많이 오염이 됐구나. 그래서 세상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. 외모는 없는 거예요. 아니,